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혜 권사입니다. 찬양 사역자로 최덕신 전도사님께서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시고 또 주찬양 선교단을 창단하셨으며 조수미 씨, 박정호 씨 등 같은 동기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송명희 시인의 곡을 작곡하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CCM 장르의 20종의 음반을 발표하셨고 수백만 장의 베스트셀러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또 예수 그 이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여러 곡들을 많이 작곡하셨습니다. 네, 오늘 최덕신 전도사님을 초대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께서는 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네, 저는 모태 신앙으로 쭉 자랐는데요.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는 네.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한국 제자훈련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예, 지금도 그 기관이 있고 그 훈련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3박 4일 동안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말씀을 듣다가 처음으로 복음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다 아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이야기지만 그것이 나를 위한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이 처음으로 깨달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네. 깨닫게 되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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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삶의 의미 같은 게 네.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네. 내가 노래한다는 네. 그걸로 바뀌셨죠. 근데 네. 사실은 부모님께서 이렇게 시골 네. 교회지만 네. 지휘도 하시고 네. 어머님께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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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금도 다루셔서 네. 그 부모님 역량이 아주 컸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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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또 작곡을 네. 많이 하시는데 화성이 너무나 쉬우시다 그래서 정말로 부러운 부분입니다. 네. 네. 찬송가를 어머님이 늘 하루 종일 가사 일을 하시면서 그렇죠. 네, 하루 종일 찬송을 부르시는데 뭐 소프라노도 부르셨다가 또 엘토도 부르셨다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렇죠. 사부 음색을 네. 아주 어려서부터 들으신 네, 거죠. 또 저희 집에서 네. 또 성가 연습을 이제 했으니까 네. 이제 저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를 제가 거의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전도사님께서는 그 네. 작곡을 하실 때는 네. 그 열매가 하나 맺히듯이 네. 이렇게 네. 아주 정말 혼혈을 기울여서 네. 이렇게 영적으로 아름다운 곡들을 만드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주 찬양 선교단을 창단하시고서 네. 그동안에 또 어떻게 그 80년대가 사실 복음 선가가 이제 시초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셔도 좋죠. 네, 이제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네.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81년도였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때부터 이제 부르심을 놓고 기도를 쭉 했어요. 네.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네, 그 청소년을 향한 제가 또 청소년기를 일본에서 보냈거든요. 네, 그러셨다고 네,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뭔가 그 어린 나이지만 이 교육에 대한 그런 비판 의식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이제 청소년들 한국의 청소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그렇죠. 예, 네. 그 아이들이 이 성적으로만 평가되어지는 것이 너무 속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렇죠. 청소년들의 언어로 예, 표현하신 예.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을 받고 그렇죠. 그때 네. 이제 제가 그들이
예, 이제 좋아할 수 있는 음악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을 시작했는데요. 예, 그것이 그 시대적으로 어떤 그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렇게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면 사실은 굉장히 어리신 나이잖아요. 네. 네, 근데 졸업하자마자. 그러니까 아주 일찍부터 유명해지셔서 조금 때로는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네. 칭찬받으시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일찍 네. 눈을 뜨신 네. 토끼 같은 인생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요. 토끼, 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이렇게 네. 다시 생각해 보면 네. 아, 나 토끼 같은 인생이었다. 그런 네. 근데 아직도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복음성가 가수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그 네. 특별히 이 그동안에 기도하시면서 많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 주신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네네. 21장 15절에서 네네. 16절 17절 네네. 같은 말씀 거기에 대해서 또 들으셨던 음성 같은 거를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는 제가 좀 삶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말하자면 좀 실패를 경험하고 네. 좌절에 있을 때였거든요. 네. 예, 그때 이제 어느 집회 또 다른 집회였는데요.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굉장히 제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웠고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너에게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신뢰한다라는 그렇죠. 메시지를 네. 이제 들었는데요. 그때 제가 뭐 하나님이 신뢰해 주신 건 내가 아는데 예, 사람들이 나를 신뢰 안 해주는데 어떡하냐 네. 이런 마음 이제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굉장히 그 순간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 베드로의 그 장면 네.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장면을 떠오르게 됐는데 그것이 제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이 됐어요. 그렇죠. 내 양을 먹이라는 네. 말씀이 예, 네, 들려온 거죠. 네. 그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그때의 심경은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난 여전히 너를 신뢰한다. 그렇죠. 나는 너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있단다. 너를 신뢰한단다. 그리고 너에게 내 사역을 맡길 수 있다. 맡기고 싶다라는 메시지로 들려오면서 제가 이제 완전히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삶의 가치를 복음 전하는 데 두시고 네. 찬양을 워낙 하고 싶어 하셨고 이러니까 주님께서 어디를 보내든지 네.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네. 불러주시는 대로 네.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네, 드리는 모습이 너무 네.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네네. 예전에는 사실 회중을 보고서는 인간이니까 네네.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선동적인 메시지도 이렇게 보냈었지만 지금은 정말 이렇게 찬양 사역하실 때 한 분 한 분을 네. 아주 깊이 예. 이 터치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회중이 느껴졌는데 그렇죠. 아마 철이 드신 거죠. 사역에서.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으신 네. 자격으로서 네. 언제나 스테이지에 서시고 네. 고백하시는 그 심정으로 서시는 모습이 저희에게 감동을 많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가장 이렇게 많은 곡을 작곡하셨는데 네. 그 작곡하시면서 아주 대표적으로 좋아하시는 한 곡을 고르신다면 한 곡이라면 좀 그렇지만 네, 네. 저는 다 의미가 있죠. 곡이 한 300곡 되는데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부탁받아서 뭐쓴 곡도 있고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제 제가 경험하고 그때그때 고백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요. 마치 곡 하나하나가 제 자식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만 곡이 하나 나오니까. 그런데 네. 이제 특별히 특별한 스토리가 있는 이제 곡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저는 이제 너를 사랑해라는 곡이 네. 가장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시니까, 저를 네. 이제 너를 사랑해. 저에게 큰그 어떤 메시지가 되었던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꼽으라면은 그것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것도 하셨어요? 네네. 네. 그거는 이제 전도사님께서. 송명희 네, 시인이 시인의 작사곡을 작곡하신 거죠. 근데 네네. 사실 너무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좋아하고, 나가진 재물 없으나 특히 좋아하고, 시편 23편도 좋아요. 주님의 성령이 지금 이곳에 뭐 이런 거. 다 저희들이 즐겨서 많이 들었던 곡인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근데, 그동안에 찬양 이렇게 사역을 하시면서 사실 자녀들도 또 이렇게 아드님 두 분에다가 따님 한 분을 두신 걸로 아는데, 다 아빠 탤런트를 타고났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대를 이으실 수 있겠어요? 사실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 이렇게 그 집회를 투어를 네. 다니면서 금년에 둘째 아들이 네. 최근에 자기가 찬양 사역으로 그 삶을 살겠다고 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번에 데리고 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집회 때마다 제가 이렇게 세우면서 그쵸. 훈련도 시키고. 또 네. 사역도 가르치고 네. 그런데 이제 저보다 더 인기가 좋아요. 와. 아유, 희망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CCM이 아주 그냥 더 강력하게 잘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그동안에 사실 음악을 하시고 작곡을 하시면 알다시피 저희가 우리가 카피를 많이 해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지 모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카피를 많이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면 로열티 같은 거, 그런 거가 사실 안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개선돼야 할 문제점에 네, 아주 너무 감사하게도 잘 말씀해 제가 대변인을 주셨는데요. 오늘 하는데 그런 문제가 저희들은 뭐 사실 정말 잘 써요. 감사한데. 그러니까 아직은 그것이 시스템적으로 세팅이 덜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야 되는 건 알지만 어디다가 누구에게 얼마를 내야 된다는 기준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쓰셨어도 그거는 큰 문제는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이 마련되어 있어요, 최근에. 저희 그 사역자들도 모여서 네. 저희가 이제 한국 그 크리스찬 저작권 협회라는 것을 또 저희가 이렇게 선배님들하고 같이 만들었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는 매우 저렴하게, 네. 매우 저렴하게 부담 없이 충분히 그 곡들을 쓰실 수,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1년 동안에 찬양곡들을 한국곡, 외국곡을 다쓸수 있는 비용이 1년에 100불 정도? 네. 네, 그 정도면은 와, 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다들 모르셔요. 굉장히 많이 네.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저기 CCLI라는 미국의 교회 저작권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단체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단체에 문의를 하시면 아주 쉽게 저작권을 해결하실 수 네. 네. 있고 그러니까 교회에 부담 사실은 없을 수 있고. 뭐 전도사님의 앞으로도 뭐 어느 정도 앞으로 보장이 좀 되겠네요. 그러기를 근데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다 늙어가야 하니까 아직은 젊으셨지만 네. 네, 감사한 일이네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도 많은 곡을 내주셨는데 이제 뭐 주의 은혜라 나는 소리요 너를 사랑해 너의 쓴 잔을 동참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께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롭다.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라. 긍휼. 예수 이름 높이세. 갈망.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주를 찬양, 위로, 임하소서, 회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받으시옵소서, 겟세마네의 기도, 지저스. 이렇게 다 정말 곡들이 주옥 같은 곡들이고, 보통 우리가 뭐 예수 믿으면서 체험하지 못했던 아주, 아주 깊은, 단계에 있는 영적인 노래들이에요. 여기 있는 노래들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물론 그렇고, 시편 8편 또 이런 거 예수의 이름 뭐 아주 다 너무나 정말로 앞으로 우리들이 이 곡을 애창해야 될 곡들을 작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 찬양 사역을 하시면서 비전이나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으시죠? 네, 뭐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 이 찬양 사역이 어떤 면에서는 많이 교회 안에 이제 그 예배에 정착되고 기여를 했는데 네. 찬양 사역 자체는 많이 지금 약해져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찬양 사역이 다시 활성화되는 것이 저희 사역자들의 좀 공통된 바람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과 중국 쪽에 좀 그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네. 더 그 이제 선교를 더 많이 감당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일본 말도 하실 수 있고. 네, 일본 말. 중국 말도 하시고. 중국 말은 못 하고 그냥 노래만 중국 말로. 네, 그렇죠. 예, 그것도 예, 쉬운 예, 일은 아니죠. 예, 예, 예. 언어에 특별한 네. 또 탤런트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하시는데 정말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는 네. 메시지로 네. 찬양으로 이렇게 하시고 네. 겸손하게 사역을 임하시고 계시는데요. 네. 앞으로 뭐 듣자니까 선교지로도 가실 계획을 하시는 것 같다고. 예, 지금 기도 중이에요. 네. 그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네, 일본이나 중국이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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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네. 그럼 아드님도 같이 앞으로 가나요? 아니, 아들은 이제 한국에서 열심히 또 해. 네. 뭐 예, 그 아들은 따로 이제 또 부르심을 받아야죠. 네. 예. 특별히 그 전도사님께서는 로마서 8장 28절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도 있으시고 네네. 또 고난의 골짜기도 걸으셨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네. 이렇게 감사가, 기쁨으로 네. 감사하시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에게 사실은 나를 따르라 하고 하신 그 말씀처럼 앞으로도 또 선교지에 가셔서 또 많은 부르심에 맞는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주신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애들도 또 중보기도에 더 넣어서 네. 또 아름답게 회복시켜주는 열매를 네. 갖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네. 다 동참하게 되리라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또 부족한 저희 이 방송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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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